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는 예배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것을 너희에게 임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우신 모든 죄
주님의 놀고 이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놀고 이래 하심을 내 영혼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놀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예수 생명을 사실적으로 누리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원의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하여 영육관에 완전히 치유받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원단 말씀을 붙잡고 옛 습관, 옛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수준, 내 능력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사령관으로 현장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4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원의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237 나라를 살리고 렘넌트 운동 중심센터인 본당 헌당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여 이 시대의 홀림의 뉴스로서 렘넌트를 남길 자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대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국내의 모든 정치, 경제, 정책들을 결정할 때마다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풍만함과 어려움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그 말씀이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사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 다시는 현장마다 수많은 증거와 제자들을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발걸음마다 베베와 같은 보호자, 브리스가 부부 같은 동역자, 가이오 같은 식주인들을 붙여 주옵소서. 올해 상반기 전도운동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새가족들이 예배와 훈련을 통하여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새가족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기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제자들의 복음 후대 선교를 위한 237 서밋 헌금 작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금 작정 방법은 본당 로비 및 행정실에 비치된 작정서를 기재하시어 예배 시 헌금 파금이 또는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예원 렘넌트 썸머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매년 진행되어 왔던 각 기간별 여름 수련회를 통합하여 올해부터는 예원 렘넌트 썸머 페스티벌로 진행되어집니다. 전교인의 렘넌트에 대한 후원과 관심을 도모하고자 6월 2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중직자와 학부모를 초청하여 담임 목사님 세미나를 진행하오니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제22차 렘넌트 리더 수련을 위한 스테이 신청 안내입니다. 7월 23일부터 26일 3박 4일 동안 렘넌트 리더가 머물 스테이를 제공해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커버넌트 홀 입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통해 접수받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서 내주지 말고 오직 주의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찬양했습니다. 반석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리.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이들은 말씀 가지고 은혜 아래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삼석 시인이 그냥이라고 하는 짧은 시를 썼어요. 엄만 왜 나를 사랑해? 그냥 그랬어요. 너는 왜 엄마를 사랑해? 그냥 그랬어요. 서로에 대한 이 사랑이 이 짧은 시 안에 아주 사실적으로 그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짧지만은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냥이란 말은 아무런 대가나 조건이 없는 그런 뜻이죠.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뭐 그 이유가 없지요. 어떤 이유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이 그냥이란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주 잘 적용되는 표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세요. 어떤 대가도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동된 성도가 찬송가 304장을 만들었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 그 찌다설까? 저 하늘 높이 다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의 찬양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존재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삶.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이 5장까지 모든 인류가 죄인이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여기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했어요. 그 핵심 말씀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이냐? 무슨 근거로? 독생자 아들을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확정했다. 그래서 확정했다. 확실하게 보여줬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이 사랑을 확정하시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안으로 구원을 정도가 아니라 왕노로 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멘.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마치 왕 같아요. 왕 같은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건방지란 말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확신 있게, 분명하게 그런 언약을 잡고 살아야 된다. 왕노릇. 이런 삶으로 죄인인 우리를 완전히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6장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 이제 변화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은혜 아래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 아래.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의인, 의, 의. 의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보면요, 아주 영적인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어요. 의, 의. 이 위에 의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양이 있습니다. 위에 양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아가 있습니다. 나, 그러니까 내 위에 누가 계시냐? 양이 어린 양 예수예요.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인인 내가 어렵게 되었다. 어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이 자세히 한번 보면요, 내 위에, 나 위에 양이 있어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의, 의인된 자, 의로운 자.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권력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 쾌락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사는 사람을 어려운 자라. 그렇게 말해요. 어려운 자. 세상 사람들은 뭐 거짓말 하지 않고 그야말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어려운 자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주인은 누구신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 된 내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어려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영계 전 성도는 이런 어려운 삶, 이걸 은혜 아래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아래 사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을 완전히 세우는데 일심정심 지속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의의 무기로서의 삶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로서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하지 마라.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근원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존재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존재. 이 세상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현장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다 멸망길 떠내려가고 있는데 끈질 받은 거 하나하나 빼낸 거예요. 그 택함 받았다. 선택된 자들 빼낸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아 어디 왔냐? 교회에 온 거예요. 여기는 구원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존재예요.
의인이 의인, 의롭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영적 존재.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영적 축복을 싹 다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게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는데 거지같이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하게 정인대 삶을 살았는데 맨날 빌빌하고 맨날 죄의 종이 돼 살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여러분의 정체성 잊어버리고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도록 살고 있잖아요 지금. 불신자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그래 만들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좋은 은혜를 다 빼앗아갔습니까? 사단이라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고 싶고 말씀의 은혜 받아서 말씀의 사람 되고 싶고 정말로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전도의 사람 되고 싶은데 왜 그래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눈에 안 보인다니까. 영적 세계는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을 말마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감각하고 살지 안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존재는 눈에 안 보이는 이 허감이란 말이에요. 아멘. 맨날 허감 허감 하니까 감각이 없어. 이 귀신이,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절대로 못 누리도록 공격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염려 걱정 속에 사여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공격은, 불교 공격 안 합니다. 천지 공격 안 합니다. 하나요, 하나. 교회만 공격해요. 김중대 의원이 2부 때 나왔는데, 그러더라고. 아까 올라 찬찬하면서, 목사님, 제가요, 예언기 안 나오면 매주 이 교회다. 교회가 300개 있습니다. 강서구에, 의뢰. 그래서 매주 가는데, 교회 가는데, 교회들마다 그냥 왜 그래 문제가 많아요. 교회들마다 싸웁니다. 자기 그 진주 그 저 이 후배가 있어가 후배 목사님 있는데 후배 목사님 교회인데 한 500명 모였는데 지금 막 싸워가지고 반은 바뀌었어요. 애들 안에서 애들 막 차에다가 플래카드 붙이고 왜 그런지 참 안타깝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사단 공격이라는 거다. 천주교 공격하는 거 봤냐? 천주교 싸우는 거 봤냐? 그 외군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구원 없으니 가만 놔둬. 그냥 제사 다 지내. 우상 숭배한테 가만 놔두고 교회만 하나님 말하고 교회만 예수님 말하니까 교회만 공격. 교회 다 풍지박산돼서 지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근데 예원교회는 안 그렇대요. 예원교회는 안 그렇지. 내가 있는데 하기에 목사님 카리스마 어디에 들어가지고 카리스마 영권이 커져. 여러분,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 사단 마귀는 머리 뿔을 달고 입에 칼 물고 피 흘리면서 이렇게 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남편 통해, 아내 통해, 환경 통해서, 사람 통해서 생각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좋아하는 거 치고 들어와서 계속 잡아뜨려. 후회하게 만들어.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사단 공격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 가진 인간, 우리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남자의 이 수염과 같다. 아침에 수염을 탁 깎고 나왔는데 저녁 되면 덥수룩하게 또 나잖아. 신기해요. 아침에 면도하고 나오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덥수룩하다니까요. 그거와 똑같다. 매일 깎아야 된다. 매일 아침 깎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데일리 베티즘 그랬어요. 매일 세례받아라. 매일 세례를 받는 삶을 살아라. 날마다 나의 옛 체질을 물속에 장사 지내라. 나의 옛 체질,
이 옛것 옛털 완전히 맨 매일매일 장사 물속에 집어넣어 버려라. 죽여라 죽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그래야 살 수가 있다. 그만큼 사단 공격이 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더 이상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본을 보여준 예수님과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 강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죄에게 당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가?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오직과 집중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오직 집중. 이 두 단어예요. 오직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사건이 터지든 어떤 일이 생겨도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오직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직 집중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삶을 살 때 의의 무기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말로 하말티아,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빗나갔다, 관역을 빗나갔다, 화살을 탁 쏘는데 화살 쪽으로 이 가지 않고 그 관역 쪽으로 가지 않고 화살이 다른 데로 빗나가버려. 빗나갔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잘못 집중한 거란 말이에요. 집중을 잘못했어. 응? 집중을 잘못했다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잘못된 설정이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사람들을 왜 상처받느냐? 왜 사는 게 힘들어하냐? 나 중심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손해봤으니까. 내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탁 사단이 공격, 이 관역이 틀려버렸어요. 방향이 틀려서, 집중이 틀려서. 자기에게 집중해. 창세기 6장입니다. 돈입니다. 오직 돈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오직 눈만 뜨면 돈이요. 막 이거 돈에는 막 부모 자식도 없고 막 이거는 막 부부도 없고 이거는 막 돈 오직 돈 물질 중심. 이게 목표요. 이게 목표. 창세기 11장이 뭐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야지. 인생 좌표가 틀려버린 거예요. 인생 목표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거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 사는 게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성공하고 열심히 해서 잘 됐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바벨탑이요. 와르르 어느 날 다 무너져. 건강도 무너져. 그야말로 마음도 무너져. 환경이 다 세상이 다 무너져. 이걸 뭐라느냐? 예틀이에요. 예틀. 응? 창세기 3장 나 중심. 육장 물질 중심, 이 세상 성공 중심을 옛틀, 옛날에 그래 살았어. 예수 믿기 전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한번 성공해 보려고 돈 벌어 보려고 열심히 했어. 그 옛틀이야. 자,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이런 영적 좌표 설정을 올바로 하시 바랍니다. 영적 좌표 설정을 어떻게 올바로 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세틀이라 그래. 세틀. 여기에 집중하란 말이야. 여기서 이게 오직 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서 사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을 향한 믿음의 무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영적 지도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신학자요. 정말로 대단한 최고의 일본의 정말 전설적인 이 신학자는 이분이 어느 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모든 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하면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으로 그냥 자기 자신이 이걸 정정당당하게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 실력으로 내가 천국을 차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굳게 결심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악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결과 고백입니다. 마치 날가 빠진 가죽 부대를 깁는 것과 같았다 그랬어요. 날가 빠진 가죽 부대를 깁는 것 같다. 무슨 말이야? 다 날가 빠진 가죽 부대를 여기 기우면 저기 터지고 이쪽에 기우면 저쪽이 터지고 그야말로 저쪽이 기우면 이쪽이 터져. 아무리 꿰고 꿰고 또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터지기 시작. 꿈에도 꿈에도 끝이 없더라. 그래서 우쩌메라 간조는 도덕적 총파산을 선포했습니다. 도덕적 파산을 선포한 자기 어로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이때 그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죄의 권세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못 끊습니다. 결국은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와 계세요. 예수께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분도 교회 안 차리면 졸아요. 왜 졸느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잠이 모질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조는 거예요. 여름 안 졸잖아요. 오늘 축구 보고 잠 밤새워 졸 텐데. 저도 1시부터 3시까지 축구를 안 보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순간순간 대화하니까 축구를 보는 오늘 이야 과연 오늘 2부 예배 때 얼마나 교인들이 줄까 했더니 더 많이 나왔대. 어떻게 된 바인지. 3부 때가 좀 주는 것 같아. 아예 미리 나왔다 가서 잠을 자려고 그랬는지.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문제, 사건, 여러분이 뭐 믿음이 있다 없다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강단 말씀과 함께 여러분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말씀이요 말씀과 내가 하나 돼야 돼. 교회 나와 앉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강단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사단이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거 다 해. 성가대도 하고 뭐 다 해. 하는데 하나 못 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각인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거 방해합니다. 이거 있어야 언약 잡고 정신무시로 기도할 텐데 말씀이 없으니 기도가 됩니까? 언약 기도가 안 되지. 기도 못하게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어때요? 낙심되지요. 자기 자신 바라보면 자신의 지은 죄 쳐다보면 절망이 되지요. 아이고,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내 자신만 봐도 한심스러운데 우리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나를 바라보면 안 돼. 실망합니다. 여러분은 너를 언제 넘어지고 자빠질지 언제 변질지 몰라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능력, 내 결심, 내 성격, 내 결단 보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연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향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계 성도들 오직과 이 집중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의의 무기가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종으로서의 삶이에요. 15절입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너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이시될 영적 정체성이 뭐냐? 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종. 그걸 밝히고 있어요. 종이라는 말은 뭐요? 따를 대상이 있어야 돼. 있다는 의미예요. 내가 종입니다 할 때는 따를 따르는 대상이 있어. 그래서 종이라는 말은요, 홀로 사용하지 않아요. 누구누구의 종, 그렇게 말해요. 누구누구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늘 문안 인사할 때 자신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리 나와요. 언제나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 시작하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종이라는 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굴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따르는지 잘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어디에 관심이 많고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은 종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로마서가 1차적으로 뭐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영적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수많은 당시에 이 로마는 최강대국이었어요. 전 세계는 로마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할 때입니다. 요즘 말하면 미국이죠. 미국 마음대로 막 정책 전 세계 경제를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지금 미국보다 더 강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하면요 한 나라를 정복해 버리 그 나라 싹 다 가져 버리. 그 땅 다 차지하고 그 나라 민족은 싹 다 왕은 죽여버리고 다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로마 당시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는 이 로마에 노예들이 많았어요. 뭐 잡혀온 사람들이 다 노예니까. 그렇게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 이 당시 노예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물건이에요, 물건. 짐승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이름도 없고 그냥 막 그냥 죽여도 괜찮고 그냥 물건이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노예 생활 노예를 그렇게 취급했는데 한 가지 독특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인의 이 선택에 따라서 신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형편없는 노예 사람 치가 못 받는 그 노예 짐승 같은 노예를 이 노예를 데리고 이렇게 일을 시키 보니까 이놈이 똑똑하단 말이요. 정직하단 말이요. 진실하단 말이요. 성실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뭐요? 양자 삼을 수 있어요. 너 오늘 노예 아니야. 그럼 호적에다가 아들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날부터는 노예가 아니야. 아들이에요. 그 집에. 상속자, 상속자. 그 상속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제 양아들을 삼아버리면요, 신아들에게는 상속을 안 줘도 양아들에게는 상속을 법적으로 주게 돼 있었어요. 그 정도로 확실했어요. 그래서 노예였는데 주인 선택에 따라서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하면 그날로 노예라는 딱지는 떼어지고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로마 황제들 중에는 양아들이 황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올라갔어요, 노예가. 이 주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신분 변화. 바울은요, 우리의 삶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주인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크게 좌우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는 지금 노예를 모르지만 그 당시는 뭐 전부 다 노예가 많이 있었으니까 아주 쉽게 로마교회 성도를 이해하도록 그 당시의 상황 보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이냐? 이제는 너희들이 죄를 따라다니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 이거야말로 이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늘 너희들이 죄를 따라가지 않냐? 죄의 종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의의 종으로서의 삶, 종은 종이에요. 바울도 종인데 뭐. 종은 종인데 누구 종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이걸 쉽게 설명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한 주간마다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일주일을 주었는데 매주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 살면서 의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의 종, 의의 종. 이걸 알아듣기 쉽게 말한 거예요. 17절을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순종하니까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여기서 설명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어떻게 의의 종이 되었냐? 교훈의 본을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랬는데 교훈의 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직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를 죽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봤어요? 나는 이렇게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강단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서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순종 이해 안 되지만 순종해본 적 있습니까? 몸을 던져본 적 있냐고요? 한번 삶을 드려본 적 있습니까? 그게 의의 종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내 기분 내 감정 사람들은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가 가진 것으로 가기 쉽지 그거 다 내려놓고 도대체 이해 안 되지만은 도대체 이해 안 돼. 그 하나님 말씀이 하니까 그 말씀대로 가야 되니 마치 다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럴 때가 많지요. 그게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 아무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죽을지도 몰라. 그냥 분부상 들어가. 들어가 그냥. 사사불 속에 들어가 그냥. 죽었습니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해되고 되고 믿으실 바에 성경 아니에요. 그거. 무슨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이해되는 수준입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5천명 먹이고 12강제를 남기신다고요. 이해하세요? 하늘 별 저 땅에 모든 짐승들, 저 나무들, 저 바다 고기들 말씀으로 다 만드셨다고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가 안 돼? 못 믿겠어?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도저히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자기 경험에 자기 지식에 잡혀가지고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네요. 말씀을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참고네, 참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순종하는 것을 의의 종이라고 합니다. 의의 종. 안 그러면 마귀 종이요. 죄의 종으로 살게 돼 있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의 종이라 그럽니다. 전도자 디엘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내게 필요할 때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등불이 되었고 일할 때 연장이 되었고 찬송할 때 악기가 되었고 악기 찬송할 때 악기가 되었고 또 무지할 때 서성이 되었고 헛발을 디딜 때 반석이 되었다. 성경 말씀. 인생을 살면서.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었다. 이 말이. 말씀이. 이 말씀에 집중할 때 그 삶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렘드 일곱 명들, 믿음의 명장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 위험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을 하는 분들이에요. 아멘. 말씀에 순종한 분들. 이 말씀에 순종했던 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에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돼. 말씀에 순종했더니. 누가 간증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아멘. 그게 돼야 돼. 여러분 많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간증이 많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게 전부 간증이라. 많은 사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하신 거 신기하고 놀라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자,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언약을 잡고 시혜적 복음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푸른 말고 꽃은 시드라.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밖에 없다는 말씀. 이 사단이 이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잡았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걸 잊어버리도록, 이걸 못 잡도록, 이걸 다 놓쳐버리도록.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녀도 속을 보면 말씀이 하나도 없어. 사단에 당한 증거지요. 그 증거 내 마음대로 살지요. 절대로 말씀 기억 못하지요. 사단이 꽉 잡아놨으니까. 계속 공격하니까. 세상 말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도록. 자기 잔머리, 영계 모든 성도들. 말씀이 이끄는 의의 종이 되어 멋진 인생 작품 만드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이 종교 교육을 하는데 말이에요. 종교이 어마어마 혼자서 어마어마한 로마 이 교황청과 싸우는 거예요. 혼자서 그것도. 그렇게 이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첫째, 종교 개혁하려면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줘야 된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직원은 성경이 없었다고. 이 신분만 가지고 라틴어로 읽어주니까 뭔 뜻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라틴어를 가지고 독일어로 쫙 번역하는데 그 번역을 하는 것이 종교교육의 첫째다. 이래가지고 성경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인수술이 처음 발달인데 달달할 때인데 그 번역하는데 그 번역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독일에서 그 가봤는데요. 그 가보니까 그 성벽 사이에 있는 벽 사이에 있는 그 집이 방이 있더라고. 그 방에서 숨어가지고 낮에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냥꾼과 사냥하러 온 사람 같이 매 사냥 다니고 밤에 딱 들어와서는 성경 번역하는데 사단이 말이요. 이 성경 번역 못하도록 루트 생각 속을 막 파고드는 겁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해? 너 무슨 날 무슨 죄짓고 무슨 죄짓고 무슨 죄짓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놓고 너 뻔뻔스럽게 성경 개혁을 해? 계속 공격합니다. 뭐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막 이 사단이 막 집어넣게 번역을 하는데 방해되니까 잉크병까지 그냥 막 사단 때는 사단이 맞습니까? 인기 폭만 깨지지. 벽에 그냥 다 깨져가, 막 그, 다 깨져가. 그렇게 사단이 공격을 해요. 어? 무슨 뭘 줍니까? 계속 정죄의식을, 정죄의식. 정죄의식을 심어주니까 사람이 뭐요, 이 정죄의식까지 뭐 자신이 없어져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내 주제에, 내 꼬라지에 뭐.
그때요, 이렇게 계속 사단이 공격할 때 마틴도의 대응법이 뭐였느냐? 딱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Nevertheless. Nevertheless. 나는 죄인이다. 나 죄 지어서 맞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대응을 했어요. 맞아, 너 말 다 맞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허물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지금 서시고 계셔.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영적 성도들은 사실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이제 더 나아가서 정말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증거하는 삶. 사도 바울도 로마 6장을 마무리하면서 영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영생이 보장된 신분 아니냐, 영생 얻은 거 아니냐,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 속으로 들어가라. 의의 열매를 맺어라. 의의 열매. 이걸 강조했어요.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특징.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줄 던져 이 영생의 구원의 대열 속에 들여오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의의 무기 가지고 의의 종으로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언약이 예정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아니 일평생 은혜 아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공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축복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237 본당 헌당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당되어져서 후손들이 이곳에서 렘넌트 일곱 명들처럼 어려서부터 언약 잡고 정말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이 헌당이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가정들 후손들까지 간증할 만큼 경제적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의 경제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일조한 가정 후에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처럼 이들이 잔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제적 윤택이 되어져서 이삭이 받았던 100년의 축복 100배 축복을 받는 증거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한 가정의 형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귀한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 따라 수고하는 모든 청지기들 일평생 그 헌신을 통하여 인생 작품이 되는 직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직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존자를 불쌍히시고 연약한 부분 병단 부분을 주님 치료하셔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생명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박용재 성도님, 조수영 성도님, 김정숙 성도님, 전병욱 성도님, 윤정윤 청년 뺀냐 성도님, 당록리 성도님, 김경숙 청년, 박경구 청년, 윤동희 청년, 강민수 청년, 김경호 청년, 오세훈 청년, 신용훈 청년, 이혜송 청년, 김현수 청년, 최성민 대학생, 애니 대학생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체 기로하시고 영계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길자 이제 해답 찾게 하옵시고 정말로 옛틀을 벗어버리고 새틀을 갖추는 영적 무장되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한 김용환 주사님, 김황진 주사님, 금은교 주사님, 홍수진 주사님, 김중건 주사님, 핑폴 성도님, 또 장애인 캠프팀 이은혜 사모님, 임성경, 심주아, 김효진, 김박상영, 고이삭, 이예원, 김효세 청년, 천안 그레이스 교회 하나님의 전도자들 한 사람 사람 기억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드날 때마다 날마다 이들에게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장옥선 권사의 부친을 여의고 참석한 장옥선 권사님, 안갑진 안수사님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이여 이 가정이 이날 이후로 온 가문이 복음화 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친 여의고 참석한 방유화 성도님, 김원혁 성도님 이제부터 정말로 종교생활 하지 말고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을 체험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친 여의고 참석한 우리 이강희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의 믿지 않은 모든 일가 친척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는 가문 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하신 새가족 여러분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언약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의의 무기로 또 의의 종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으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237 서밋 헌금과 사천 말씀 운동을 해서 우리 다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의의 종으로 부른데 사단은 영적인 존재, 사단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우리가 오직 집중과 삶을 통해서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의 종으로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대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본당 헌당을 위한 237 서밋 헌금을 아버님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본당 헌당을 통해 세계복음화와 지역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개인이 사천 말씀 운동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심을 믿고 정인내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과 사회구에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들 해외지기의 모든 성도를 자라는 렘넌트들 머리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